2007년도 시작된 강정철수의 문제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끝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8대 때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9대만 하더라도 51차례에 걸쳐서 회의 9번, 간담회 9번, 결의문 11번 채택하는 등 기자회견 6번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제주도정, 의회, 강정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 강행 원칙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내일로 예정된 구럼비바위 발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오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군기지 찬밤 논리를 떠나 여야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의원님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제주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 입장을 밝힐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확실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도는 가만히 있고 의회만 강정기지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정이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그 입장 발표에 따라서 의회가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